이번 지방선거에선 천안 갑과 병의 재보궐선거도 열렸습니다. 역시 민주당 강세가 뚜렷했는데요. 대전 5개 구청도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얻은 천안의 두 국회의원 당선인과 대전 구청장 당선인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은 열정으로 13년 사전 5기에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천안시의 발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본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숙제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르는 것, 또 그리고 상식에 따르는 것, 그러면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가까이 가는 것, 그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저는 동구민들이 주인인 세상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박용갑이 진짜 알뜰하게 살림 잘한다고 또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욱더 국민들을 위해서 또 중구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지방다운 지방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과 뜻이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더 벅찬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좋은 유성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했던 유성의 미래 비전, 또한 정책들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당선입니다. 그래서 이 당선은 대덕구 지역 주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덕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덕구, 도약하는 대덕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